우리 기준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한 번씩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제가 지울게요. 네. 마이크 좀 마이크. 네. 네.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왼쪽, 앞쪽부터 뒤쪽까지 쭉 카메라 아이컨 택 해주시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가까이서 한 번 더 찍을게요. 오른쪽부터.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중앙쪽도. 네, 중앙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가까이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또 왼쪽도 한번 가야죠. 왼쪽도 네, 왼쪽 분들도 팬분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포토타임까지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죠? 네, 그럼요. 사람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오, 그럴 수 있지. 인형 같다. 왕자님이다. 네. 네, 저도 참, 여러분들 그 팬카페도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 우주총동원에. 그래서 여러분들 글도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팬분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알차게 또 여러분들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처럼 많은 또 응원 그리고 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사무식품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동원군이 하고 있는 이 제품 이름 정확히 뭐라고요? 그렇죠. 나는 요 된장을 사서 먹어봤다, 끓여봤다. 아, 그럼요. 이제 다 또 당첨돼서 오신 거니까. 네. 맛있었다, 손 들어보시죠. 아, 그렇죠. 사무식품 너무 맛있다. 오늘 또 이 간단하게 우리 동원군이 모델이니까 네. 이 사무식품의 된장, 맞는 된장과 다른 된장과의 약간 차이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차이점이라면요. 네. 제가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고 된장을 많이 먹는데요. 일단 소고기 먹을 때도 된장을 찍어 먹어요. 아, 저는 맛있죠. 경상도이기 때문에 맛있죠. 소금을 안 찍어 먹고 네. 된장을 네. 찍어 먹는데 네. 사마된장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네. 사마된장이 아니면 못 먹어요. 다른 된장에 손이 안 간다. 그쵸. 그쵸. 네. 사마에만 손이 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공감하시죠?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요? 참기름을 넣으라고요. 아, 지금 갑자기, 여기저기서 꿀팁들이. 네, 갑자기 레시피가 지금 여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사무식품 관련해서 또 제품들이 워낙에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찐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순간이 우리 동원군의 무대를 보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제가 소개하고 바로 내려가도록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그때도 박수 점수 많이 보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물 한 번만 아주셔도 괜찮으신가요? 혹시 필요하신가요? 네. 네, 물 한 번만 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이 기자님. 보통 이렇게 아티스트가 물을 마실 때 박수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리고 동원군까지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원군이 다음으로 보여줄 무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다음 곡은 정말 정동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곡인데요. 여백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백이라는 노래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앞에서 불러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그쵸. 되게 떨리네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기다렸던 무대 바로 정해보도록.